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과학 분야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데이터 과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통계학자나 이런 분들이 뭐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굳이 통계학의 어떤 박사 과정까지 안 가더라도 간단하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깔끔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는 상당히 우리가 잘 그동안 보지 않았던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과연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을 제공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약 200개죠. 200개 정도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 굉장히 좀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교재는 구글 시트에서 진행을 하니까 구글 시트 그대로 여기서 그냥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각종 함수들, 펑션들 불러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애드온들도 다양한 애드온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이제 깔려 있는 것들이 다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그러한 애드온들입니다. 이런 애드온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수업 내용 교재도 있습니다. 이 과정의 교재는 데이터 스마트라고 하는 존 포맨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중요한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거저저 뭐예요? 거기 계정이 있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에 이 교재가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더 깊이 있게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그러면 이 데이터 스마트라고 하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재밌게 적혀 있고, 그리고 한글 번역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으면은 한글 번역본을 이용하시고, 안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요거 바로 전자책 형태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여기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 이런 것들 해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엑셀이나 이런 걸 쓰시면서 아니 세상에 엑셀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싶던 것들을 많이 아니, 놀라운 눈으로 아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기술에서 놀란 것만큼이나 놀란 것이 바로 이 구글 시트나 엑셀에 있는 요 기능들, 특히 애드온 기능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가능한지를 알게 되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만큼 재밌고 놀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서 이 책에 상당히 좀 두꺼운 책이죠. 이게 대략 40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씩 끊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R이 나와요. 근데 R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파이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법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같이 뭐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R도 한번 익히는 삼아 제 10장까지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약 200개입니다.